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학정신건강센터 선임연구원 박희영이고요. 이제 정성현 교수님께서 앞서 설명해주셨던 디지털 헬스케어의 구체적인 개발 동향,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디지털 헬스케어는 그것이 이제 의료기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일반인의 웰니스를 위해서 하는 거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의료기기냐, 아니면은 하드웨어 기반의 의료기기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각 항목별로 이제 어떤 사례들이 존재하는지 이제 하나하나씩 같이 좀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그 디지털 치료제, 다른 말로 디지털 치료기기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치료제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그 치료제의 치료 효과를 가지는 구성 요소. 예를 들어서 뭐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동기강화 상담이라든지 그런 이미 임상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그런 구성 요소가 디지털 치료제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 할수 있고, 그리고 그 외의 부분, 환자가 이 치료기기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 그대로의 첨가제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치료제다 보니까 이제 의사와의 상호작용, 의사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디지털 치료제들은 의사용 정보 시스템, 대시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개별 환자의 치료 경과나 경과 상태를 확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별도의 전달 플랫폼이 필요하다 해서 네 가지의 이제 구성 요소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디지털 치료제는 이게 독립적인 치료로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느냐, 아니면 기존의 치료법을 좀 보완해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나뉠 수 있고, 이게 이제 처방이 필요하냐, 처방이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에 따라서 이 기존의 시중에 이제 시판된 승인된 디지털 치료제들을 좀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거는 그 세계적으로 처음 인증을 받은 디지털 치료제라고 할수 있죠. 바로 리셋 5입니다. 페어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그 파산했다고 하는 그 회사에서 개발한 앱이고요. 이거는 물질 사용 장애 중에서도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요. 이건 단독으로 사용되는 치료제라기보다는 기존 이제 약물 치료를 좀 보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개발자 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이 앱이 기존 약물 치료의 복양 순응도를 향상시키고 치료비를 좀 절감했다라는 임상적 증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행동 치료를 좀 차용을 했고요. 주로 치료 요소로서 그거의 특정 형태인 CRA라는 것에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대화형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핵심 모듈은 주요 이제 이 CRA라는 치료의 개념에 중점을 두고 행동 변화를 지원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리고 보충 모듈로는 이제 관계 기술이나 특정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 치료제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앱이다 보니까 이런 특정한 행동들을 달성했을 때 목표를 달성했다는 활동 보상을 제공하면서 환자의 이제 순응도를 좀 높이고자 이 앱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의료진용 웹이 있어서 이제 환자가 이 앱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진료 예약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애플 앱스토어, 또 구글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가능하고, 이제 이 처방을 받아서 이 등록코드를 생성한 후에 그걸 앱에 이제 입력을 하면은 쓸수 있는 식으로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듈별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12주 처방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는 내가 받았던 이제 배지 같은 것이 보이고, 이제 다음 내가 들어야 할 레슨이 보이고, 이제 이 레슨을 가면은 전체적인 세션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이제 풀립니다. 언락이 되고, 여기 인사이트를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 약물의 갈망이 얼마나 들었느냐, 그 갈망이 들었을 때 트리거가 어떤 것이었느냐를 볼수 있는 통찰을 주는 화면. 그리고 이 활동을 끝낸 후에 내가 얻은 보상, 기프트 카드나 이 배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치료제가 구성이 돼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회사에서 만든 이제 솜리스트라는 앱인데요. 이것은 이제 불면증에 대한 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보안용 프로그램이고요. 이것도 이제 인지행동 치료 CBT를 바탕으로 했는데, 이제 불면증에 특화돼서 개발된 CBTI for Insomnia 이 치료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공을 합니다. 네, 이거는 그 동영상에서 이 솜리스트의 방법을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있어서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ntroducing Somryst, an FDA-authorized treatment for chronic insomnia. It's the first of its kind prescription digital therapeutic, or PDT, and it's clinically proven to improve sleep. In fact, it delivers what the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and the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recommend as the first-line treatment for chronic insomnia, multi-componen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insomnia, or CBTI. The 6 to 9 week program features 6 treatment cores, or lessons, and patients unlock each core once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Beginning with core 1, Somryst teaches patients about CBTI, how it works, and helps them set goals. The app also asks patients to complete the 7-item Insomnia Severity Index, or ISI, at the beginning of every core. Using the PAIR-MD clinician dashboard, healthcare providers are able to monitor and evaluate the results of the ISI and other clinically validated assessments, sleep efficiency, and more. When patients unlock Core 2, they receive lessons on sleep restriction and consolidation. They also complete sleep diaries. Somryst uses these diaries to tailor patients' sleep windows, setting and adjusting them over the course of the treatment. Healthcare providers can track the sleep windows on their dashboard. During Core 3, the focus turns to stimulus control, and patients learn strategies that break the brain's association between being in bed and wakefulness. Throughout Core 4, patients work on cognitive restructuring with learning exercises designed to help identify and shift thought patterns that disrupt sleep. Patient responses to a validated inventory of sleep beliefs and attitudes help Somryst tailor strategies. Core 5 addresses many of the different lifestyle and environmental factors that compound to disrupt a person's sleep. When patients unlock the final core, they test themselves on what they've learned, and they build strategies to prevent relapse and help them going forward. With Somryst, more than 50% of patients achieved a clinically meaningful reduction in their insomnia symptoms, and these improvements persisted at 6 and even 12 months later. Prescribing Somryst is easy with the PAIR Connect portal, and our support team is there to help throughout the process. Somryst helps you overcome access, tracking, and other barriers to better deliver chronic insomnia treatment. Put it in the hands of your patients.
네, 그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송리스트는 CBTI의 이 치료 원리에 따라서 주로 6개의 치료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면 제한요법, 통합요법, 자극 제어하고 인지 재구성하는 등의 치료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7일마다 이제 한 코어씩 완료를 해야 되고, 매일 환자가 수면 일기를 작성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의료진용 앱이 있어서 이제 환자의 사용 현황을 의료진들이 볼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양측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할수 있습니다. 구주 처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다음은 아까 정선영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게임의 형태를 지닌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ADHD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이제 보완형 이제 치료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 구성은 그 아까 보여드렸던 국내 그 게임과 유사한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캐릭터를 조정해서 이제 슈팅 게임처럼 그 장애물을 피해서 이제 타겟을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아동의 주의력 제어에 도전하도록, 그걸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동시에 여러 작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집중력, 멀티태스킹 능력, 이런 유연성을 배양시킨다고 하고요. 이제 이런 것이 그냥 기존의 단순한 뭐, 슈팅 게임이랑 똑같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이게 조금 이제 환자, 아동이 이제 잘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섬세하게 설계된 이제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신경과학자랑 게임 디자이너가 협업해서 만든 게임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 의료진용 대시보드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얻을 순 없었는데, 부모용 앱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아동이 그 게임을 얼마나 했는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수행을 할수 있는지, 이제 부모님도 볼수 있게, 그것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앱이 있다고 해서, 좀 재밌게 봤었고요. 이것도 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등록 코드를 이용해서, 입력해서 사용하면 되고, 1회 게임에 25분이 좀 소요가 되고, 3개월 동안 처방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자, 이거는 화면은 아까 그 봤던 영상이랑 비슷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VR을 활용한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VR로 뭘 하냐면, 이제 만성통증, 이제 요통 환자의 이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제 다양한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서 요통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이제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주의 전환 기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개발사 홈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영상이 VR 화면을 끼면은 이제 나타납니다. 자신의 환자의 호흡에 따라서 이 나무가 부풀었다가 이제 꺼지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반응형 디스플레이를 보여줌으로써 환자가 좀 호흡을 잘할수 있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보기만 해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환자가 좀 주의를 환기해서 내 통증으로부터 좀 주의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효과도 보여주고 있고요. 아, 근데 저 같으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저 물을 되게 아, 무서워하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조금 주의를 적극적으로 좀 분산시킬 수 있게 좀 집중을 하게 하는 좀 시야를 통해서 이 잠자리를 좀 가두는, 이원 안에 가두는 그런 형태의 미니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고통의 통증의 특성에 대해서 교육하는 세션도 있고요. 자, 이런 뭐 반응형 화면을 보면서 좀 이완하는 방법, 그리고 나의 내수용성
감각을 좀 자강하는 방법 같은 것을 이 VR 기기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56개 치료 실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8주 처방입니다. 8주의 주요 주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시보드는 존재하고, 이거는 이제 의료 제공자가 이 회사의 지원팀에 서류를 제출해서 처방을 받으면, 이게 아무래도 VR 기기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집안에 그 VR 기기를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에서 이 처방전을 받으면 환자의 집으로 직접 기기를 배송하는 식으로 전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세션당 평균 6분 정도 소요되고, 이제 8주 동안 처방이 이루어진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피어라고 하는 것은 웨어러블 기기에 이제 앱이 추가가 된 형태의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이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나 이제 공황장애 및 공학 발작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제 호흡 훈련을 도와주는 앱인데, 이것도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할수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one step closer to a future free from the burden of anxiety attacks. You deserve relief from the symptoms of panic disorder and PTSD. And now it's time to gain back control of your body and your life. FreeSpira is the only FDA-cleared, medication-free, digital therapeutic treatment proven to eliminate or reduce symptoms of PTSD and panic disorder by changing your core breathing patterns. FreeSpira's personalized experience only takes 17 minutes, twice a day, for 4 weeks. The process is simple. You receive all necessary equipment in the mail in a small, portable box. While unpackaging your system, removing one item at a time may help you better understand each component. After reviewing the instructions and meeting with your coach, you'll get started. Your coach is not a clinician or therapist, but is there to train, guide, and support you through the process so you get the most out of your treatment. When you begin your treatment, you'll need to find a quiet location for each session where you're able to focus, feel comfortable, and refrain from multitasking. Each week, you'll fill out a brief questionnaire to give both you and your coach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ogress you're making. The goal of your sessions is to normalize your exhaled carbon dioxide levels, stabilize your respiratory rate, and improve your symptoms. With the cannula in place, you'll begin breathing as directed by the tablet app. The purpose of the cannula and the sensor are to sample your breathing in real time. The session begins by measuring your baseline breathing pattern. Then, throughout the rest of the session, you'll be guided by your coach to practice retraining your breathing. As you begin and progress along your treatment, keep in mind that retraining your breath can feel challenging as you're learning a new and important skill that may take time to master. Try to be patient with yourself. Your sessions will get easier as you practice. At the end of your 4-week treatment, you'll place everything back into the packaging and return the system using the return shipping label provided. After your FreeSpira treatment, you're encouraged to download the Tones Maintenance app to your own device. The app can help you continue to practice your newly learned breathing habits post-treatment while making continual progress towards reducing or eliminating your symptoms. FreeSpira is revolutionizing the way anxiety attacks and PTSD symptoms are treated. With intention and practice, you can experience the life-changing results for yourself. 호흡 훈련을 통해서 치료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은 이제 과호흡을 좀 많이 하거나 호흡이 불규칙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강, 이제 호흡곤란,
이 소형 호흡 센서를 통해서 이제 호흡을 하면서 그 호흡의 정보를 이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보게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나의 호흡을 좀 조절하는 약간 바이오 피드백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매주 코치가 이제 붙어서 그거를 좀 교육하는 식의 교육 코칭 프로그램이 결합된 치료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환자 자신의 호흡의 불규칙성을 좀 정상화하는 그런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코치가 환자의 실시간 상태를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환자의 맞춤형으로 개인화되고 구체적인 치료를 좀 그런 코칭을 가능하게 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코치용으로 이렇게 그 대시보드 환자가 이제 앱을 활용하는 그런 정도를 볼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가 있고, 그 이거를 처방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이 치료를 받은 후에 이제 보고서를 좀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정보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특이한 것이 이제 의사의 처방이 있지 않아도 이제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추천을 할수 있어요. 혹은 뭐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이 프리스피라의 자문가와 상담해서 이 앱을 이 기기를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약물 치료나 뭐 심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정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독특한 특징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28일의 프로토콜로 한 달간 매일 2회씩 17분 정도 이 호흡을 세션을 진행을 하고 매주 아까 봤던 대로 이제 코치가 붙어서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하는 그런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은 아까 디지털 치료 기기 중에 이제 투약 관련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인슐리아가 바로 그런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이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이 된 거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고 보완형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맞춤형 투약 계획, 환자 맞춤형 투약 계획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디지털 치료제라고 할수 있고요. 기존의 인슐린 요법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 수치를 조금 이제 추가를 하면은 이제 인슐라, 그러니까 매일 기본 인슐린 용량을 권장하는 식으로 이제 놓치지 않고 내가 적당한 양을 환자가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등록 코드를 넣은 방식으로 되고요. 또 임상 연구를 시행을 해봤을 때 4주 시행 시 이제 표준 치료에 비해 포도당 조절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그런 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좀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국외의 좀이 디지털 치료제였고요. 이제 국내 디지털 치료제, 지금까지 허가받은 4건의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허가받은 이 송즈라는 앱은 불면증 치료제입니다. 이것도 CBTI에 기반해서 이제 제작이 된 것이고요. 이호인 슬립큐라는 디지털 치료제도 인지행동 치료에 기반해서 제작이 된 디지털 치료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개다 이제 불면증을 적용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달에도 이제 이 불면증을 대상으로 어떻게 디지털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느냐, 이런 주제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정보는 다음 달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국내 3호 그리고 4호 디지털 치료제가 나왔는데요. 이제 3호 디지털 치료제는 문앱스라는 이제 업체에서 만든 비비드 브레인이라는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이거는 VR 기기와 앱을 결합시켜서 한 것인데요. 이제 뇌 질환으로 시야 장애가 생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적인 치료가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치료하고자 국내 이제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이 그 연구진이 이런 것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서울 아산병원 측에서 조금 홍보 영상으로 잘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야장애를 개선하는 필드 브레인은 시지각학습이라는 원리에 기반하는 치료제입니다. 시지각학습은 시각자극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이전에 지각하지 못하던 것을 지각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즉,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시야장애 환자분들마다 심한 정도와 패턴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비비드 브레인은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서 최적의 훈련 위치를 선정하고 또 훈련 성적에 따라 난이도를 자동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훈련할 수 있게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한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울러 훈련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제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비비드 브레인은 전국 12개 대학병원에서 수행한 확정 임상 시험에서 대조군에 비해 월등한 치료 효과를 보여서 올해 24년 4월에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6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혁신의료 기술로 고시되었습니다. 또전 세계적으로 치료법이 없다 보니 해외에서도 비비드 브레인 치료에 대해서 문의가 아주 많았습니다. 드디어 오는 24년 9월부터 서울 아산병원에서 첫 처방이 시작됩니다. 비비드 브레인은 서울 아산병원 연구진이 개발한 독자적인 시지각학습 기술에 기반하여 전 세계적으로 치료법이 부재한 뇌졸중 시야장애를 개선하는 혁신신약, 즉 First in Class 디지털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비드 브레인이 전 세계 시야장애 환자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치를 드릴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뇌질환으로 생긴, 이제 시야장애가 생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인데, 이렇게 이제 줄무늬의 방향이 이제 이두 개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시지각 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에 뜨는 줄무늬의 방향을 비교하는 등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12주 동안 사용을 이제 권고하는 치료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 디지털 치료제는 이지브리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앱과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제 천식, 폐암 등의 폐질환 환자 및 호흡 곤란, 경감 및 유산소 운동 능력의 개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전문 의약품이고요. 8주간의 호흡 재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보행 검사를 먼저 하고 그걸 통해서 맞춤형 유산소 운동을 처방하고 이제 운동 순천 정도를 환자가 앱에 기록해서 이제 병원에서 할수 있는 이제 호흡 재활 훈련을 환자가 혼자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디지털 치료제 외에도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는 다양한 이제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있었죠. 네, 그거 나머지 기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가 중심이 된 디지털 치료제들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제 소개드릴 거는 에피모니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웨어러블 기기와 이제 앱을 연동해서 이렇게 뇌전중 환자의 발작을 측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치료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웨어러블 워치, 스마트워치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이 스마트워치가 자동으로 이제 이 발작이 나는 것을 측정을 이제 감지를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요. 그리고 이걸 자동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것들, 거기 놓친 부분, 기계 놓친 부분은
자기가 조금 등록해서 그렇게 발작 기록을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작을 할 때마다 이 발작이 어떤 특징을 짓는, 그러니까 언제 발작을 했고, 뭐 기간이 언제 정도였고, 트리거가 뭐였는지, 그런 것의 정보를 그때그때 담아 넣어서 이제 발작을 좀 관리할 수 있고, 뭐좀 예측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디지털 치료제라고, 디지털 치료제는 아니고 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디아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부정맥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는 용도의 의료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기기인데요. 이 앱과 연동이 돼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 기기에 손바닥만 얹어서 이제 자의 심전도를 측정을 할수 있는 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이한 게이 제품이 좀 오래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내 식약처에서도 품목화를 해뜨기가지고 국내에서도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후기를 찾아보니까. 네, 그런 특이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복약 측정을 도와주는 이제 그 기기인데요. Abilify My Sight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일종의 스마트 알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먹는 센서를 이제 조현병 치료제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위장 안에서 녹으면은 그게 이제 전기 신호를 이제 줘가지고 야, 이 환자가 이걸 먹었구나. 위장 안에 이 알약이 도달했구나라는 신호를 주는 식으로 작용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위장 근처에 그 패치를 부착을 해서 그 패치가 이제 전기 신호를 감지해서 복약 여부, 복용 시간 정보, 그 외에도 뭐 걸음수나 수면 시간, 수면의 질 같은 것들의 정보를 이제 주는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스마트 알약이라 가지고 엄청 홍보도 하고 이제 투자도 엄청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 오히려 좀 독이 됐다고 합니다. 과도한 이제 조금 그런 홍보비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또 알약에 매번 환자가 패치를 붙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번거로움을 통해서 이제 원래 이게 오츠카 제약과 이제 이 센서 개발 회사인 프로테우스가 협업해가지고 이것을 한 거였는데 현재는 계약이 파기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사연을 지닌 디지털 의료기기가 있었고요. 이제 하드웨어 기반 디지털 헬스로 비의료기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스마트 밴드도 포함이 됩니다. 운동량, 소모 열량, 수면 상태 이런 건강 상태들을 체크를 할수 있고요. 보통 앱이 연동돼서 그 자신의 상태를 잘좀 모니터링 할수 있게 되죠. 이거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하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디지털 치료제 외에도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눅스 AI라는 업체에서는 이제 관상 동맥 질환, 골다공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뼈나 심장, 신경 등의 분야별 AI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의료 현상을 분석해서 좀 진단이나 뭐 그런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IDX DR이라는 이제 이 솔루션은 당뇨병 환자의 망막 변증을 스크리닝하는 용도의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당뇨병 환자가 1년에 한 번씩 망막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보건소에서 이 검사를 한번 실시함으로써 지금 당장 안과에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지 아니면 내년에 그냥 가도 괜찮을지 그 심각도를 판단하는 스크리닝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기 사용법이 단순해서 이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나 다른 뭐, 접는 거 아니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1차 의료기관에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AI 단독으로 스크리닝 정도여서 그좀 위치와 역할이 더 분명하지 않나. 그래서 승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 의료기기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딥칼스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특이한 게 이제 입원 환자의 심정지를 예측하는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체 신호 기반해서 있고 예측하는 솔루션인데요. 이제 그 병원에 EMR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네 가지 생체 신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맥박 체온 호흡 혈압. 을 통해서 이 입원 환자가 좀 어떻게 심정지를 좀 가능성이라던가 이제 위급한 것을 많이 예측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또 이제 응급 위기, 의료 위기 붕괴 현상이라고 좀할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디지털 치료, 네, 이런 헬스케어가 더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현재 그 올해 3월 기준 도입 병원 수가 뭐 83개로 많고 침투율도 21%로 좀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헬스케어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환자실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허가를 받지 않는 비의료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IBM사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을 이제 종양학에 적용한 왓슨 포 온콜리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암 치료를 좀 보조하기 위한 인공지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암을 치료하기 위해 적용된 건 아니고 이제 보조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는 아니고요. 최신 논문의 결과를 정리해서 의료진에게 그 적합한 치료법을 우선순위대로 추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EMR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환자의 정보를 일일이 다 입력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운 사용법, 그리고 이 결과가 그냥 가이드라인대로 그냥 추천해주는 거에 지나지 않아서 현재는 병원에서, 국내 병원에서 좀 많이 도입을 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퇴출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는 이 웰리스, 환자용 앱이 아닌 일반인용 건강증진을 위한 좀 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스크린샷을 좀 준비했는데 그걸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림에서 좀 소개했던 앱을 중심으로 제가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런키퍼라는 러닝 모니터링 앱입니다. 이제 러닝 목표와 트레이닝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이제 커뮤니티 기능이 있어서 그걸 좀 공유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몇번 써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삼성에서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자기가 달린 트랙을 조금 좀 트래킹 할수 있고, 내가 얼마나 좀 걸었는지, 뛰었는지, 그걸 볼수 있고, 그 내가 활동을 통해서 얻은 뭐 배지라던가, 그리고 이거 특이한 게 이제 신발 상태를 추적도 해주더라고요. 아, 이게 좀 러닝 앱이구나 싶었던 부분이고, 이제 이 트레이닝, 이제 운동 달리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주고 있고, 이제 커뮤니티에 가입을 할수 있고, 이제 챌린지에도 이제 도전을 할수 있게 하는 식으로 공유 기능, 커뮤니티 기능에도 신경을 쓴 앱이라고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슬립 사이클이라고 하는 수면 모니터링 앱인데요. 이제 수면을 추적했고, 이제 지능형 알림 시계를 제공합니다. 자기가 좀 얇은 수면에서 깨어났을 때좀더 개운하게 깰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만 이제 알람을 울리도록 하는 그런 알람 시계, 그리고 잠을 잘 달게 하는 백색 소음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화면을 통해서 내가 좀 수면할 시간을 설정을 하면은 이제 수면을 잘 들기 위해서 할수 있는 다양한 백색 소음을 들으면서 잘수 있고 자기가 자는 시간 동안 이제 음성 분석을 통해서 수면을 좀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수면 호흡 소리, 코골이 소리, 이런 음성을 좀 녹음해서 그걸 바탕으로 좀 통계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나 잤는가, 수면, 그 잠자리에 든 시간은 얼마였고, 실제 수면한 시간은 어디였고, 이제 뭐 코골이 시간이라던가, 이런 분석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요.
수면 상태 이런 걸 제공하고, 이게 이제 유류형 앱에서는 조금 더 심화된 통계를, 수면 품질이 어떻고 구체성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지털 치료제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웰니스 앱인데요. 그런 만큼 이제 치료는 조금 체계적이지는 않게 이제 수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모니터링 그 기능, 뭐 수면 통계 분석 기능은 좀 쓸만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요새 웰니스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제 개입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인데요. 명상 앱 중에서 이제 국제 1위, 이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앱이 이 캄이라는 앱입니다. 이런 그 화면이 이제 홈화면에 보면은 맞춤형 그 명상, 그리고 뭐 힐링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요. 이제 수면을 잘 들기 위한 이제 편안한 이제 듣기 자기 잠에 잘 오는 그런 지루한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자. 입만 들어가는 거죠, 그냥 바로. 아, 그렇군요. 딱딱하니까 네, 입만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앱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외국 앱인데 한국말로도 이제 교육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인사이트 타이머는 저도 정말 잘쓴 앱이라서 잘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네, 저기 소리가 참 좋죠. 인사이트 타이머는 참 소리가 좋아서 타이머는 많이 쓰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거, 인마인드를 바로 넣은 거죠. 가장 많이 쓰는 거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명상 교육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 메트로놈 가지고 호흡수 체크하고 인사이트 타이머에 타이머 가지고 이제 명상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인사이트 타이머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이게 내가 명상을 하고 있을 때 세계에서 몇 명이나 같이 명상을 하고 있었느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같이 명상을 하고 있는 친구를 팔로우할 수도 있고, 티처를 팔로우할 수도 있고, 그런 커뮤니티 기능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를 신박해서. 잘해야죠. 맞습니다. 단점은 한국어 지원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간 관계상 저희가 스샷 찍어놓은 걸로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명상이고. 자, 인마인드인데요. 이것은 좀 명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신관리 관련된 솔루션이 제공되는 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독형 앱이라고 할수 있고요. 명상과 다양한 힐링 사운드, 그리고 감정일기와 같은 좀 인지행동 치료 기법 같은 걸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할 사항은 저희 센터에서도 좀 제작에 일부 관여한 측면이 있어서 이걸 좀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홈 화면인데요. 이 그날 그날의 나의 감정이 이제 이모지 형태로 그 감정 일기를 썼던 것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마인드의 좀 특징적인 것이 이제 스트레스 측정을 객관적인 지표로도 측정을 할수 있고 주관적인 지표로도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을 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나의 스트레스 지수에 따라서 그 명상이라든가 힐링 사운드, 인지행동 기법을 좀 추천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이런 콘텐츠를 좀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나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이런 것을, 이걸 클릭하면은 구체적인 나의 스트레스 점수, 이 통계를 조금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알림도 좀 설정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이제 챗봇이 있어요. 챗봇에서 이제 내가 조금 나의 상태를 좀 기입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좀 인마인드의 솔루션을 추천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부족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심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제 연결되는 화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인마인드는 되게 다양한 좀 힐링 사운드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힐링 사운드 유형이 있는데, 이거 클릭을 하면은 이런 이제 빗줄기가 잦았던 늦은 밤 뒷골목에 약간의 영상, 움짤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나오면서 이제 힐링 사운드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좋아요 표시를 하면은 다양한 이제 파일 중에서 내가 좋아요를 누른 그런 것을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 좀 개입한 홈 명상 세션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명상을 배우는 사람들을 좀 체계적인 순서로 명상이 이런 것이구나 익힐 수 있게 하는 2주 커리큘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상황에서 할수 있는 이제 명상법을 각각의 이제 종류별로, 상황별로 좀 추천을 해주고는 합니다. 이렇게 이제 2주간의 이제 명상 코스는 이제 단계별로, 날짜별로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감정에 관련된 이제 심리적 개입으로 이제 감정 일기와 좀 다시 생각해보는 기법을 이제 이 앱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 일기를 누르면은 지금 나의 느낌, 상황에 맞는 이 이모지를 선택을 하고 그 감정의 정도를 이 스크롤해서 선택할 수 있고, 그거를 좀 구체적인 이제 어휘로서 쓸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누르면은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이모지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기 이제 부분을 가면은 이게 일종의 인지행동 기법입니다. 나의 고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는, 이 고민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좀 타당한지 안한지 좀 스스로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세션인데요. 제가 예시로 좀 해봤습니다. 요새 나를 힘들게 하는 고민이 무엇인가? 좀 중요한 마감이 있습니다. 오늘 원래회를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좀 갑갑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힘든 정도는 이 정도였고, 거를 조금 이제 어휘를 좀 체크를 해봤었고, 이제 근데 이 고민에서 이제 객관적 사실과 객관적이지 않은 것을 좀 분리해보는 작업을 해봅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사실은 그냥 적절한 퀄리티로 이런 것을 완수해야 된다는 거였죠. 근데 이 고민에 불필요하게 붙어있던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 못하면 어쩌지, 할수 있을까 하는 이제 괜한 걱정을 제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소중한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힘들어한다면 나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좀 거리를 두고 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나의 현재 감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표시를 하게 하고, 이제 이게 결과로 나타나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 일기, 다시 생각하기, 그리고 명상 힐링 사운드 같은 컨텐츠를 종합적으로 나의 상태에 따라서 추천하는 앱이 이 인마인드라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이 인마인드 안에 있었던 이 감정 일기를 중심으로 하는 앱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조금 이제 앱스토어를 좀 뒤져보니까 주로 이런 홈트레이닝 앱 같은 것들이 많고, 특이한 게이 단식 어플, 식단을 관리해주는 그런 어플도 있더라고요. 주로 나의 생활 습관을 좀잘 만들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이 헬스케어가 좀 접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네. 네, 저의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정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많은 앱들이 있지만, 많은 앱들이 나오면 그만큼 아직 뭐 주도하는 앱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보시면 알겠지만, 한약적인 게 하나도 없죠. 한약적인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럼 한양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고요. 이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 중에서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 열심히 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를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요양급여를 해주겠다. 여기서 요양급여를 하려면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를 좀그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임상시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임상시험에서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디지털 치료제는 요양급여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 대비 효과도 봐야 되지만 아무튼 어떻게 보면 한의학에서 아직까지는 비급여가 많은데 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개발해서 하는 것도 이제 여러 정부 기관에서 다 지금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그런 형태고 그래서 나온 게 이런 겁니다.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작년 8월 달에 보건복지부하고 심평원하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보통 치료 기술로 해서 허가를 받으려 뭐 치료 기술을 해서 허가 그 기존 기술인지 확인하고 치료 기술 평가해 가지고 치료 기술 나오면 그다음에 요양급여 할 건지 해 가지고 복지부 고시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혁신 의료 기술은 그걸 조금 더 빨리 땡기는 겁니다. 땡긴다고 할때 치료 기술 평가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더라도 빨리 임상에 실제로 적용하게 해서 비급여든 급여든 빨리 사용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사용하면서 근거를 모아가지고, 요양급여를 평가를 해서 임시 등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정식 등재하는 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정식적인 평가 전에 임시 등재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절차 상면에서는 이제 미리 받는 거, 분류대조 상황에서는 혁신의료 기술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혁신의료 기술 중에서도 디지털 및 인공지능 혁신의료 기술은 통합심사평가라는 걸 받아서 저 단계도 좀더 단축해서 빨리 쓸수 있게. 네. 근데 이유를 보자면 어떻게 보면 저 분야를 개발시켜야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개발시켜야겠다 하더라도 위험하면 그걸 못할 텐데 저 부분은 사실은 위험성 많이 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비침수적이다 보니까 위험도, 부작용,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부분, 아예 없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기존 기술보다는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게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의료기기 뭐 통합심사하면 80일로 준다고 해요. 결과 받을 때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 3 내지 5년 동안 비급여나 뭐 선별급여 해가지고 환자한테 돈 받으면서 데이터 축적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정식 등재를 넘어가게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하면 빠르다 이렇게 하는데 빠른 대신에 만약에 저 혁신의료기기 통합기술이라는 게 통합심사라는 게 여러 군데서 해야 될 거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중에 하나가 펑크나면 뭐에 펑크났는지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걸 보완해서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다 보면 다섯 번만 하면 이게 원래 하던 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390일입니다. 아무튼,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급여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취해야 되는데, 기존의 비급여를 급여로 넘기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일단은 이 디지털 치료제도 여기다 좀더 첨가해서, 좀더 급여 항목을 넓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의학에 좀더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의 임상 현장에서 이게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의 임상 진료는 환자의 라포 형성이 굉장히 깊은 걸로 보여요. 뭐 아무래도 신체적인 직접 접촉이 많은 진단인 치료 기술이 많다 보니까 맥진이라든지 복진이라든지 침구라든지 추나라든지 직접 접촉이 많잖아요. 한 환자당 좀 지교시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라포 형성이 좀더 많이 되고, 그 라포 형성이 치료 효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한의 치료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양생을 통한 예방의학적 성격도 강하고, 그리고 생활 관리 측면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양생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도 생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 종결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계속적으로 조절돼야 되는 그런 대표적으로 뭐 내경에도 사기조심들이 있듯이 이런 생활 관리가 필요한 게 이제 한의 치료의 특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의원에서 이제 리플렛 같은 거 만들어서 나눠주잖아요. 이거 보고서 따라 하시라. 집에서도 해보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디지털 치료제가 그걸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걸로 디지털 치료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디지털 스퀘어, 디지털 치료제가 필요한 게이 한의원에 방문하고 그 다음 방문까지 요 사이에서 요 방문과 방문 사이에 그 사이에 라퍼를 유지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디지털 치료제에 기록하고 디지털 치료제로 하려면 의료진이 보는 관리함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디지털 치료제에 본인이 디지털 치료를 사용하고 나서 느낌이라든지 뭔가 안 좋았으니까 디지털 치료제 한 번이라도 썼겠죠? 그러면 어떤 게안 좋아서 언제 썼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다 남으니까 그 기록을 어떻게 보면 보면서 환자가 말을 안 해도 알아주는 한의사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치료해서 집에 갈때뭐 이거 하세요라고 말은 하고 리플렛도 주지만 리플렛 어디다든지 잊어버리고 뭘 하라고 했는데 기억이 잘안 나고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스마트폰에 심어주면 디지털 치료제를 심어주면 집에 가서도 알람이 하루에 한번 정도는 울려서 그걸 할수 있게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걸 생활 관리를 할수 있게 해서 환자가 한의사랑 집에서도 계속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갈수 있는 그래서 라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걸로 보이고요. 생활 습관 관리 그러니까 식사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고 운동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약물 복용 관리 해서 이, 그, 단지 탕약 하나만 준다. 그럴 때는 약물 복용 관리가 그렇게 힘들진 않을 텐데, 만약에 보험제제랑 같이 준다던가, 보험제제도 한두개 정도 같이 준다던가, 그러면 이건 언제 먹고 이건 언제 먹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것들도 조절해서 그,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복약 관리를 할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면에서,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필요하다.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려면 사실은 여기 부분을 하나의 치료제로 담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요. 어려울 걸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 앱들을,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할 때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에 적합한 게 신경전신과 질환이고 만성질환인데, 그중에서도 신경전신과 질환, 그러면서도 만성질환, 대표적인 게 합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합병을 타겟으로 지금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서 이상 관리까지 하는 게 목표긴 하지만 일단 디지털 치료제는 되도록이면 단순해야지 허가를 받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걸 다 치료제 하나에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활용한 가능한 기술이 앱 기반 그리고 이완법 교육 같은 거 그리고 심박 측정 같이 긴장도 평가하는 거, 저희 강의 전에도 강의를 했었지만 감정자기법, 명상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이고, 뭐 앞으로 개발되었으면 하는 게뭐 VR 기반의 뭐그 명상 앱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것도 하면 좋고 인공지능으로 상담까지 해주면 좋고 BCI 해가지고 뇌파 측정해가지고 지금 뭐 불안, 우울, 분노 이런 것들 측정해서 지금 어떠니까 뭐 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건 앞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는 기술. 그래서 개발 키워드를 질환으로는 합병이나 불면, 우울, 불안 등으로 잡았고 치료 기술은 명상이라든지 EFT, 이완법 이런 것들을 잡았고 디지털 기술로는 앱을 잡은 거예요. 앱을 잡아서 1차 목표를 잡은 게 합병에 EFT를 가지고 앱으로 구현하겠다. 왜 그럼 EFT를 했냐? 명상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합병에 EFT를 이전에 임상 시험을 했었거든요. 그걸, 그게 이제, 발표되고,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긴 했지만, 이게, 감정자기법의 치료 기술을 평가할 때는, 그게 좀 빠진 상태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디지털 치료제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한의원에서 합병 환자를 많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병 환자의 EFT를 결합한 거를 디지털 치료제로 제공해서, 보다 많은 환자들한테 쓸수 있고, 그리고 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1차적으로 화병에 EFT를 한 디지털 앱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2차 목표는 불면을 잡았었어요. 한의원에 혹은 한방병원에 많이 오는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면증 환자는 그 치료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치료해 보시면 느끼겠지만 병원에 와서 한의원에 와서 침을 맞을 땐또 자요. 근데 침을 빼면 깨잖아요.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침을 놔주면 좋을 텐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도 내가 관리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주면 훨씬 더잘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에 또 많이 쓰일 수 있는 영역이고, 그리고 EFT도 불면에 사용한 임상시험 있는데 그때는 이제 단일군으로 해서 이게 뭐 EFT 그에 치료기술 할때 들어가진 않았지만 단일군으로 한그 이전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조군으로 해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면 또 많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지금 첫 번째 합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CPG에 대한 내용들을 추출해서 이제 디지털 치료에 넣고, 교육도 해야 되니까, 교육 화면도 넣고, 그리고, EFT 내용도 넣고 이렇게 할 거고, 이게 근데 앞에서 보신 것 중에 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결국은 한의사가 처방을 해서 허가받은 상태에서 급여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기본 전제가 한의사가 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의사가 처방을 하는데 이게 너무 뛰어나서 한의원에 안 오고 한방병원에 안 오고 그냥 이 앱만 가지고 디지털 치료제만 가지고 치료하면 다 치료된다. 이렇게 하면 처방 안 하겠죠. 그리고 완벽하게 그걸 대체하는 것도 사실 현재 기술로는 힘들고요. 그래서 목표는 4년에 오고, 그 다음에 오는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치료가 계속되는 느낌이 들수 있게. 그리고 증상이 그 치료를 집에서 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체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한의사의 치료 계획하에 치료 효과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치료 보조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개발 목표를 삼았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만들기도 어렵고, 완벽하게 대체하는 거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어도 압구형성이라든지 그에 대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한의사가 처방을 안할 거니까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EFT 그 디지털 치료제의 그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했었었어요. 네, 프로토타입 이거든요. 프로토타입 이거 이건 그냥 앱으로 이제 그 릴리스 브라우스 예? 요 지금 거기에 나 있어 그냥 스토어에 앱앱 스토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구글 스토어에,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용이 이게 10,000원인가 할 거예요. 그래서 EFT 하게끔 하고, 이전에 얼만큼 했나, 전체적인 기록을 볼 수도 있고, 며칠 날 했나, 뭐 때문에 했나, 이런 것도 볼수 있게. 근데 이게, 프로토타입은 디지털 치료제가 아니다 보니까, 의료진이 대시보드에,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떨어져서 진료실 환경에서 봐서 이거를 체크하는 거는 구현이 안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헬스케어 개념으로 프로토타입이다 보니까 헬스케어 개념으로 그냥 스마트폰에 저장되고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게끔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왔을 때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 그걸 보고서 이제 어떻게 지냈고 얼마만큼 했고 그래서 얼마만큼 나아졌는지 혹은 나빠졌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EFT 같은 경우 감정자기법 같은 경우는 문제 확인을 하고 수용학원을 만들죠. 수용학원을 만들기 쉽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기록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앱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한의사가 같이 붙어서 이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 확인을 하고 그게 어떤 상황이나 장면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거를 수용학으로 만들어서, 예, 여기 10글자 이내가 업데이트되면서 이제 글자 제한수는 빠졌는데, 아무튼 길게 좀 써도 되고요. 그걸 가지고 고통지수, 얼만큼 있는가,
0에서 10점 사이에서 지금 얼만큼 있는가를 표시하게끔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수용 학원을 가지고 두드리게 하고 연상하고 만들고 연상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두드리고 그 다음에 외조율 과정을 통해서 눈 감고 눈 뜨고 눈 떠가지고 이런 걸다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죠. 사진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사진을 쭉 보여줘서 그걸 따라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기록해서 처음과 끝에 변화를 보고서 이제 어느 정도 심해 변한 게 있는지 요거를 알려주고 잘 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고 잘 변했으면 계속 쭉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피드백 줄수 있게 피드백이 근데 뭐 인공지능이 아니라 뭐 점수가 몇점 이상 떨어졌으면 아 잘하셨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점수가 똑같거나 좀더 심해지는 것 같다 그 점수 그 차이가 0점이나 아니면 뒤에 하고 난 다음에 점수가 더 높으면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한의원에 다시 방문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줄수 있게 단순 피드백을 줄수 있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프로토타입이라서 그렇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거는 이제 프로토타입을 벗어나서 한의원에서 그 환자가 실제로 잘 하고 있나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시보드 상에서 점수가 조금 안 좋아진 환자들은 봐가지고는 한의원에 오라고 분명히 나왔을 텐데 연락도 없고 안 온다. 그러면 연락을 미리 해볼 수도 있겠죠. 미리 해서 좀 심하게 나오시는데 괜찮냐 해가지고 병원을 방문할 수 있게. 이러면 납부 형성이 굉장히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디지털 치료제가 좀 쓰일 수 있게 이렇게 개발하는 게 있고, 거기다 더해서 센서를 가지고 수면 경화 기능 검사, HRV를 측정해서 교감 부교감의 균형도가 얼만큼 깨져 있나. 합병 환자들도 깨져 있는 경우가 많고 불면증 환자들도 깨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걸 객관적으로 수치로 보여줘서 그게 얼만큼 변화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측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걸 목표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뭐 통증 환자는 라기보다 정신경정신과 질환의 환자 중에서 특히나 많은 합병과 거의 모든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불면 요두 가지를 타겟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다 보니까 규제들이 조금 아직도 많아서요. 또 규제라는 게 의료기기로 등록돼 있는 거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우회하거나 좀 넘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조금 개발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어떻게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가 보고 그중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보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어떤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게 있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 중에서 우리가 한의사로서 쓸수 있는 게 사실은 없죠. 그중에서 헬스 케어 쪽, 그러니까 비의료기기 쪽은 환자한테 권해서 쓸 수는 있는데 의료기기가 아니다 보니까 수가를 받거나 이런 건좀 어렵고 저희가 이제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 요게 이제 등재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비급여가 됐든 급여가 됐든 환자한테 돈을 받으면서 처방을 할수 있는 그리고 그 효과를 좀 길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 화면을 좀 켜서 여러분들 다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 하시기 싫고 좀 그렇다 하시면 질문하실 분들만, 예. 질문하실 분만, 예. 화면을 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예. 이거를, 요번 학기, 이 2학기에 9월달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10월달에는 불면에 대한 그걸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기본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디지털 치료제가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를 조금 더 하려고 하고요. 11월 달에는 합병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있고 합병에 대해서 이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 지원해서 펀드를 받는데 정부 과제를 받았는데 저희는 EFT를 통해서 합병을 치료하는 거 요거를 이제 받았고요. 동의대 권찬양 교수가 이제 명상을 기반으로 해서 또 디지털 치료제 개발, 합병 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치료제 개발 과제를 이제 또 펀드를 받아서 권찬양 교수하고 저하고 이제 합병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이제 11월 달에, 11월 말에 원래에서 또 얘기를 할 거고요. 12월 달에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어떻게 디지털 치료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쯤이면 저희가 이제 임상시험 하기 전에 합병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완성될 걸로 보여서 참석하시면 이제 보시면서 조언을 주시고 그러면 그것도 좀 반영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오늘은 단순 소개라서 뭐 질문이 없을 수도 있고요. 너무 강의를 잘해서 질문할 게 없고 다 알아들었다. 이건 아닐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소개하고 가볍게 듣는 그런 원래여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요. 다음에 불면과 그 다음에 합병에서는 네,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개발하는데 반영하고 좀더 완성도 높은 디지털 치유제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하실 말씀? 네, 다음 달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